금리가 오르고 정부 규제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이 통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.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은 총 2조 6천억 원 감소했습니다. 연간 가계대출이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18년 만입니다. 1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은 20조 원 늘었지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 대출은 22조 8천억 원 급감했습니다. 하는 관계자는 높아진 금리 수준과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가계대출이 완만하게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.